근데 형님도 엔젤이나 스커피 즐기시네요? 뭐 특별한 일화도 있으세요? 바로 그거야. 특별하기 때문이지. 엔젤이나 커피가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현우 씨, 커피의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어? 황금 비율이요? 자, 향을 먼저 맡아봐. 와, 좋은데요? 그렇죠. 커피의 향과 바디감은 원두에서 결정되니까 원두의 원산지 그리고 원두의 블렌딩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이 커피에 엔젤이나의 황금 비율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 맞아. 꽃 향기를 먹으면 에티오피아 시다모,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케냐, 그리고 부드러운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 세 가지 원두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지. 원두가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룰 때 원래 간직한 맛과 향 이상의 새롭고 복합적인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 원두뿐만이 아니라 로스팅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 현우 씨 센스 있네. 직접 로스팅을 해봤으면 숙성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 그럼요. 로스팅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에 커피 맛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제대로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로스팅의 황금 시간이지. 엔젤이너스는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지킬 수가 있지. 원두의 황금 비율에서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이제 커피는 엔젤이너스 커피만 찾겠는데요? 그럼.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이나스 커피. 아. 마르코니, official espresso grinder sponsor of the World Barista Championship.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이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커피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브리타의 레진 필터는 이렇게 스케일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커피 맛 또한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역일 경우 레진 필터를 사용하면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서 고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원두를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 원두와 함께 물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맛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본 필터는 미네랄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커피 맛을 가장 풍부하게 표현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수소 필터는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수소로 치환하여 조금 더 새콤한 맛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마지막 나트륨 필터는 앞서 말씀드린 수소 필터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을 나트륨으로 치환해주지만 좀 더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 수소 필터와는 반대의 맛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둘, 셋, 셋, 하하. 하나, 둘, 셋, 셋, 하하. 하나, 둘, 둘, 둘. 아니 근데 형님도 엔젤리너스 커피 즐기시네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바로 그거야. 특별하기 때문이지. 엔지니어스 커피가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현우 씨, 커피의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어? 황금 비율이요? 자, 향을 먼저 맡아봐. 와, 좋은데요? 그렇죠. 커피의 향과 바디감은 원두에서 결정되니까 원두의 완산지 그리고 원두의 블렌딩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이 커피에 엔젤리너스만의 황금 비율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 맞아. 꽃 향기를 머금은 에티오피아 시다모,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케냐, 그리고 부드러운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 세 가지 원두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지. 원두가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룰 때 원래 간직한 맛과 향 이상의 새롭고 복합적인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 원두뿐만이 아니라 로스팅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 현우 씨 센스 있네. 직접 로스팅을 해봤으면 숙성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 그럼요. 로스팅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에 커피 맛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제대로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로스팅의 황금 시간이지. 엔젤리너스는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지킬 수가 있지. 원두의 황금 비율에서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이제 커피는 엔젤리너스 커피만 찾겠는데요? 그럼.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리너스 커피.
자, 지금 가운데 무대에선 W커피 컴퍼니의 팀 앤서 김승환 바리스타가 준비 시간을 마쳤습니다. 준비 잘 되셨나요? 마이크 체크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시간은 5분하고 1분하고 30초. 만약에 제가 시간이 늦어진 10초에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1분, 30초, 10초. 네, 뭐 좀 많죠. 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준비 다 됐습니다. 목소리 마이크 체크, 성량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기 요청하실 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볼륨 마이크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제 음악은 좀 작게 틀어주시면 됩니다. 음악 체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볼륨 조금 낮춰서 진행해 주십시오. 파이널 무대 제가 알기로 몇 년 만에 3년 만에 네. 올라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매해 8위, 7위 의무 서비스를 항상 못 받아서 네. 근데 올해는 네, 그래도 파이널 안에 들어와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어떤 시험 보여주실 건가요? 뭐 일단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던 너무 대로. 욕심부리지 않고 욕심부리면 제가 원래 멘트를 잘 저는 습관이 있어서 욕심부리면 더 많이 질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하는데 멘트를 전단 말이에요? 네, 항상 절더라고요.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준비한 거 그냥 네.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혹시 미리 우리 여기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 네, 일단 대회는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네. 고생 많이 해준 우리 팀 앤서 식구분들 그리고 로스팅 정말 맛있게 해준 우리 마티 형, 용진이 형 네,
커피도 공수해다 주시고 네. 네, 코치도 해준 우리 팀원 형들 제일 감사하고요. 네.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뭐 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일일이 네. 찾아가서 또 다시 한번 크게 네. 한번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1번이시다 보니까 네. 우리 천천히 좀 더 긴장을 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하리오 쓰시나요? 네, 하리오 네, V60를 씁니다. 네. 하리오 V60. 네. 준비된 커피는? 네, 코토아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코토아 내추럴 게이샤. 네. 나라는 파나마인가요? 네, 파나마 네, 보케트에 있는 커피입니다. 네.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된 이유라든지. 일단 저희 큰형이 이번에 파나마에 직접 가서 직접 가지고 온 커피고요. 네. 그리고 마셨을 때 워시드랑 내추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내추럴이 조금 더 매력적인 커피여서 내추럴 선택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론즈 팁이라는 좀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연 때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지만 네. 그 커피의 장점이 저한테 저에게 와닿아서 이 커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대회용이다 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이 커피를 네. 팀 앤서 네. 이쪽으로 가면은 네. 맛볼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저희 큰형 내 매장 가면 네. 자 큰형 내 매장이 어디 있는지 여기 지금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두 군데 다 앤서 커피 로스터라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영등포구 양평동에 하나랑 양평동에 하나 네, 강남구청에 하나 강남구청에 하나 네 그리고 오케이. 제가 밑에 진주에 있는 문희정 커피라는 매장에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다 맛보실 수 있게끔 네 준비해서 네 뭐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로 가면 되겠네요. 네 진주로 오시면 저희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심호흡 조금 하시고 네 이따가 8분부터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리나스 커피 2018 KCC 결승전 KBRC 첫 번째 선수가 지금 두 번째 무대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심사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나와 주십시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음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W커피컴퍼니 팀앤서의 김승환입니다. 저에게 대회란 예술가들의 예술품과 같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실패를 겪고 나서야 만들어지는 예술품 말이죠. 커피 농장에선 질 좋은 생두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파머들이 예술가이며 수확된 생두의 특징을 살리는 데 힘쓰는 로스터가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가지고 시연하는 모든 선수분들 또한 예술가라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작품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파나마 보케테에 위치한 코토아 라스브루아스 내추럴 게이샤입니다. 라스브루아스는 코토아에서 가장 높은 해발 1850m에 있으며 태평양 기후의 영향으로 연간 풍부한 비가 내립니다. 또한 다른 농장과 달리 바루아산 남쪽 비탈에 위치해 북쪽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화산지대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토양 덕분에 다른 게이샤 품종보다 더 단단한 생두의 밀도와 당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 현상에 의한 일정한 구름이 농장을 보호해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었고 그 결과 제 커피의 플레이버가 풍부해졌습니다. 수확식이 또한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커피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 시기가 달라질 경우 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의 균형이 깨져 잘 익은 체리만 선별한다 해도 그 편차가 맛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론즈 팁 게이샤와 그린 팁 게이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은 색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그린 팁 게이샤가 더 플로럴하다 하여 많은 농장들이 그린팁 게이샤만 선별 수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브론즈팁 게이샤를 선별 수확 프로세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린팁 게이샤가 브론즈팁 게이샤보다 브론즈팁 게이샤가 그린팁 게이샤보다 스위니스와 바디에서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워시드가 아닌 내추럴 프로세싱된 브론즈팁 게이샤를 선택하였고 스위니스와 바디 밸런스에 한 번 더 집중했습니다. 코토아 농장은 전통적인 내추럴 프로세싱 방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품질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차이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건조 방법입니다. 수확된 체리는 아프리칸 배드에서 건조되어지는데 다른 아프리칸 배드와는 달리 코토아 농장의 아프리칸 배드는 그림과 같이 지면과 아주 가깝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지대에서 부는 세찬 바람에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걸쭉한 상태로 오랫동안 건조되어진 빈들은 펄프의 당류와 맛과 향들이 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숙성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건조되어진 빈들은 무홍해 지역인 코토아 농장에서 재배된 삼나무 목재 저장고에서 약 두 달간 숙성되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코토아 농장 특유의 플레이버와 스위니스를 더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 커피의 장점은 스위니스와 바디 밸런스였습니다. 그래서 로스팅 또한 라이트하지 않은 미디엄 로스팅으로 커피의 특징을 살려주었습니다. 콩이 길고 큰 게이샤를 잘 익히기 위해선 열파장이 긴 대류열이 적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로스터는 적절한 열원을 쓸 수 있는 반열풍식 로스터로 로스팅을 진행하였고 로스터 총 용량의 50%만 사용하여 대류열 많이 확보한 뒤 로스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제 추출 도구입니다. 저는 제 커피에 엑시디티와 지속력 있는 추출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원했습니다. 유리 재질의 하리오 V60는 다른 추출 도구와는 달리 추출 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 주었고 추출 초반 제 커피의 신맛을 가장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추출구가 커피와 물의 컨택 타임을 적절하게 유지해 주었고 그 결과 제 커피의 클린컵과 지속력을 더할 수 있었죠. 또한 백룸에서 뜨거운 물로 린싱된 제 필터는 추출 초반 낮은 온도로 추출을 유도해 다양한 플레이버의
제 커피는 굉장히 컴플렉시티하고 엘레강스한 커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윗하죠. 온도가 식어가면서 자스민 플라워, 전도복숭아, 저는 또 하나의 작품을 이 자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바리스타 김승환이었습니다. 타임. 네. W 커피 컴퍼니 팀 앤서의 김승환 바리스타였습니다. 하, 잘 마치셨네요. 네, 네, 잘 마쳤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네, 뭐 시안은 만족하게 잘 마쳤습니다. 네, 네 결과를 이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1번이어서 어. 많이 기다릴 것 같은데 네. 네, 뭐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음 편하게 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보시고 원래 이제 선수가 대회장 오면 다른 선수들의 시연을 사실 보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시연 내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뭐 네. 그냥 하던 대로 잘하자. 역시나 뭐 몇 번 절긴 했지만 네, 뭐 만족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 전달하는 표현이 이제 네. 멈칫멈칫 한다는 이런 네. 얘기겠지만 사실은 밖에서 봤을 때는 네. 그게 크게 문제되거나 네, 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본인 선수의 욕심이겠죠, 그거는. 네, 네. 자, 브루잉 레시피를 보니까 몇 네. 그램에 몇 그램을 하셨죠? 22g에 물 380, 2분 10초에 300ml를 추출. 2분 10초에 300ml. 네.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네. 왜 2분 10초에 그렇게 3, 네. 380에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왜 100, 100을 네. 나누어서 붓는지 네.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대회란 또 스페셜티 커피란 약간 어떤 제시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흠. 어떤 커피 업계에 대해서. 네. 근데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네. 어떤 제시 방안이지 않을까 해서 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리오를 선택했고요. 음흠. 그리고 백백백 뭐 그러니까 1대1대1 하리오는 네. 이제 누구나 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쵸, 네네. 대중적인 드리퍼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추출 편차가 좀 가장 적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추출 편차. 네. 네 뭐 세계 대회에서도 온도가 식어 가면서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처음에 인텐스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뒤로 가면은 약간 무너지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네. 조금 처음 인텐스가 좀 낮더라도 좀 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고요. 네. 편안한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죠. 강렬했다가 뒤에는 약해지거나 이런 네네. 것이 아니라 네네. 편안함이 계속 이어지는 네네. 그런 커피를 위해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신 많은 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네, 뭐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결과 기다려보고 또 한 번에 뭐 멘트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W커피 컴퍼니 팀 앤서의 김승환 발사였습니다. 박수 더 한 번 크게 좀 부탁드립니다.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리나스 커피. 오피셜 에스프레소 그라인더 스폰서 오브 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2017-18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의 결승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대 스테이지 1에서 전주연 바리스타가 시연 준비를 마치셨고요. 이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커피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 결선 대회는 KMBC와 KBRC가 교차로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KMBC 첫 번째 선수 마이크. 아, 네. 좋아 보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Good. 네. 좋습니다. 시연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네. 네. 심사위원들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전주현 선수는 준비가 되시면 타임 버튼을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버튼 안 눌리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악 먼저 준비해 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타임. 반갑습니다. 전주현입니다. 에스프레소에는 오일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멀전 콜로이드라고 하죠. 이 오일은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감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일은 이러한 질감과 향미를 다시 한 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 이러한 오일을 좀 더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질감과 향미는 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는 과테말라에서 재배된 말라위 게이샤종입니다. 내추럴 프로세싱된 이 커피는 부드러운 질감은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말라위 게이샤종을 최대한으로 풍부하게 표현해내고 싶었고 그래서 찾게 된 방법이 바로 커피의 지방, 오일의 추출입니다. 한 잔의 에스프레소에는 약 0.075g 정도의 오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추출 직전 커피 파우더가 가지고 있는 지질 함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즉, 방법만 있다면 충분히 더 담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저는 좀 더 많은 오일을 담아내기 위해 초임계 추출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초임계, 그 단어는 낯설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기체 상태인 이산화탄소에 220바라는 압력을 가하고 오일 추출에 용이한 40도의 온도를 더해 고체도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새로운 물성, 즉 초임계라는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말라위 게이샤 원두를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커피의 추출 원리와 똑같습니다. 커피에 물을 통과시키게 되면 수용성 성분이 추출되는 것처럼 커피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게 되면 오일만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말라위 게이샤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2분간 통과시킨 커피입니다. 이것은 원두의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오일들을 일부 세포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오일 추출을 유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더 많은 오일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풍부한 질감과 향미를 에스프레소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창작 메뉴에 사용할 에스프레소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모든 에스프레소는 19g의 커피를 담아 약 38g을 추출하겠습니다. 추출된 제 에스프레소에서는 과일 통조림에 들어있는 그 액을 마시는 듯한 시럽피한 질감과 함께 레드와인의 플레이버, 히비스커스 차에서 느낄 수 있는 밝은 산미, 미디엄 바디, 브라운 슈가 스윗니스, 로우 비터니스, 아몬드 초콜릿의 애프터 테이스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생두 정보 및 로스팅 프로파일은 앞쪽 페이퍼를 다시 한 번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 에스프레소는 시계 방향으로 20번을 저으신 후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스푼은 다시 자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우유에도 지방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는 그 자체 향미가 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지방 함량 3.5%의 홀밀크를 선택하였습니다. 우유의 지방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질감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75ml라는 적은 양의 우유를 더해 풍부한 향미 또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는 약 55도로 스티밍을 하고 더 풍부한 질감을 위해 0.4cm에 가까운 도톰 앞폼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는 음료를 베어먹는다는 느낌으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제 밀크 음료에서는 카스테라 같은 폭신한 텍스처가 가장 특징적이며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지방이 만나 에스프레소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말라위 게이샤의 무거운 향미들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캐슈넛의 고소한 플레이버, 땅콩 카라멜의 단맛, 웨일 밸런스, 아몬드 초콜릿의 롱 애프터 테이스트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곧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말라위 게이샤는 과테말라 우에우에 테난고 지역의 마카다미아스 농장의 커피입니다. 사실 이 농장은 과테말라 인헤르토라는 농장의 실험 농장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곳에서 말라위 게이샤의 첫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 커피는 빨갛게 빛을 대며 익어간다고 하여 루비 게이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루비 게이샤는 수확 후 세 가지의 건조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3일간의 파티오 건조로 천천히 수분을 날려주었고 이어서 72시간의 기계 건조로 모든 커피가 균일한 수분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일간의 아프리칸 베드 건조 과정을 거쳤죠. 이것은 아주 클린하면서도 풍부한 내추럴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추럴 프로세싱된 커피는 좀 더 높은 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커피의 세포 내부에 존재하고 있죠. 저는 좀 더 많은 오일을 담아내기 위해 루싱 시 원두의 세포벽 분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옐로 구간에서부터 아로아를 낮게 가져가 메일라드 구간을 늘려주었습니다. 자세한 생두 정보 및 루싱 프로파일은 앞쪽 페이퍼를 다시 한 번만 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창작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말라위 게이샤 루비는 그 어떠한 커피보다 풍부한 질감과 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라위 게이샤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질감과 향미를 다시 한 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창작 메뉴 재료로 오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오일은 카카오 열매에서 추출한 에콰도르산 카카오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실온에서는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액체 오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오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일 중 유일하게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녹는 오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입안에 넣었을 때 그 어떠한 오일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화이트 초콜릿처럼 말이죠. 이것이 제가 카카오 오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음료에는 40도의 온도로 미리 중탕시켜 녹여놓은 액체 오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창작 메뉴의 맛과 향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게 20g의 물을 넣어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질감과 향미를 상승시켜줄 카카오 오일 30g, 음료의 단맛과 밸런스를 위한 일반 설탕 15g을 넣고 저어줍니다. 이렇게 물과 오일이 만나다 보니 층이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음료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감과 향미에서도 풍부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재료들로 인한 질감과 향미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스프레소처럼 에멀전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것이 바로 콜로이드 밀입니다. 이 콜로이드 밀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생겨나는 마찰력으로 오일을 분쇄하고 또 분산시켜 에멀전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좀 더 안정적인 에멀전화를 위해 천연 유화제 달걀의 난화 3g을 넣은 후 에멀전화 하겠습니다. 약 30초간 12,700rpm이라는 고속 회전으로 에멀전화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창작 음료는 체온과 비슷할 때 가장 많은 맛과 향,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 35도의 온도로 제공할 것이고 손의 체온을 활용할 수 있는 브랜디 그라스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창작 메뉴를 즐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0번의 스왈링을 한 후 향을 먼저 즐겨주시고 아주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메뉴에서는 오일이 만들어내는 풍부한 질감, 마치 마시멜로 같은 크리미한 텍스처는 물론 입안 가득 차는 풀바디, 99% 카카오 초콜릿에서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산미, 화이트 초콜릿의 풍부한 단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일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일은 향의 발산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제 창작 음료의 진한 초콜릿 애프터 테이스트를 아주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전주연이었습니다. 타임. KMBC 파이널리스트 전주연. 자, 오늘 파인 굿이라고 했죠. 아까 How are you? 굿. 네, 좋습니다. 자,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네. 커피 질문을 몇 개 하기 전에 이번 대회가 전주연에게 네.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네 3년 만에 네 대회를 나왔고요. 이게 20대에 준비하는 것과 30대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이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네, 가장 큰 의미는 부산 예선을 치르고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지역에서도 이런 챔피언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산이라는 지역도 한번 같이 터뜨리고 싶어서. 아, 부산에? 네. 결승전 올라왔네요. 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임계라는 도구를 사용했어요. 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 재배된 말라위 개미샤를 네. 초임계 CO2를 네. 통과한 네. 그 원두로 만들었죠. 네. 자, 그 원두를 만들면 네. 자, 오일 성분이 네. 더 많이 추출이 되고 네. 향미가 더 극대화된다. 네, 풍부해진다. 네. 네. 자, 초임계 선택은 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예요? 네, 제가 요거 준비하는데 거의 두 달 정도를 연구실을 계속 갔다 왔다 했었고요. 원래는 초임계가 아니라 초음파라는 이제 그 세포를 파쇄하는 초음파를 네. 먼저 테스트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일은 100%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맛이 일단 없었고 빨리 잔폐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찾게 된 방법이 초음파이고 연구실의 도움을 조금 네, 많이 받았고 네. 그 부산에 커피만 연구하는 화학 전공을 한 에티오피아 친구가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서로 이제 커피 추출은 하지 못하지만 화학적인 변화는 굉장히 잘 아는 친구이고 그래서 서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네. 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도움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군요. 네. 그리고 그 오일과 향미를 사실 그 전주현 씨의 시연은 지금 질감과 향미를 극대화하는 네. 건 것 같아요. 네네. 네, 말라위 게이샤를 네. 가지고 그러면 그 창작 음료에 네. 네. 카카오 오일을 네, 네. 물과 네. 설탕과 네. 넣었어요. 네. 네. 계란. 그리고 아, 네. 계란 맞아. 네. 계란 그 계란이 어떤 거를 네. 만들어 주는 거였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화 역할을 하고 유화. 네. 물이랑 오일이 섞이지 않아서 이제 유화제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유화제가 있는데 보통 레스틴, 대두레스틴을 많이 쓰더라고요. 초콜릿 같은데. 근데 대두레스틴이랑 커피랑 만나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콩기름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서 네. 네, 달걀을 쓰게 됐고 달걀은 오히려 향이 오히려 더 안 나고 더 질감을 더 크게 만들어내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리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콜로로이드 밀? 콜로이드 밀. 아, 콜로이드 밀. 네, 섞어주는. 네. 섞어주는 네. 에멀전화를 만들었어요. 네. 네. 쟤는 네, 되게 쉽게 생각하면 블렌더인데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 네 빠르고 더 잘게 분쇄를 하는 오일을 분쇄할 수 있는 네. 기계입니다. 자, 멋진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 우리 모모스 식구들 너무 고맙고 아이고 네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MBC 첫 번째 파이널리스트입니다. 전주연. 네. 자, 그러면 다음 무대는 KBRC 두 번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니, official espresso grinder sponsor of the World Barista Championship.
물 속에는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이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커피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브리타의 레진 필터는 이렇게 스케일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커피 맛 또한 1도에 맞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역일 경우 레진 필터를 사용하면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서 고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원두를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 원두와 함께 물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맛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본 필터는 미네랄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커피 맛을 가장 풍부하게 표현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수소 필터는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수소로 치환하여 조금 더 새콤한 맛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마지막 나트륨 필터는 앞서 말씀드린 수소 필터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을 나트륨으로 치환해주지만 좀 더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 수소 필터와는 반대의 맛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자, 지금 가운데 무대에서는 2018 KCC K브루 KBRC 결승전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 무소속 김승백 바리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 좀 볼까요? 네. 아, 마이크 체크 좀 하시고. 네,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셋, 셋. 네,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 지금 두 번째 결선 무대시죠? 네,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네. 세 번째 결선 무대. 세 번째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닙니다. 두 번째인 줄 알고. 네. 바리스타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파이널 무대에 있는 선수와 함께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네. 제가 지금 사실은 너무 떨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저보다 더 떠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는 다 되셨나요? 예, 다 됐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네. 마음의 준비는? 됐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긴장을 풀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직 2분 정도가 더 있거든요. 네. 풀 수 있는 어떤 편안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예. 이 대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제가 소속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콩을 구하거나 여러 가지를 컨택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여기저기 네. 그냥 다 알아보고 동분서주 하셔야겠네요. 네. 모든 걸 혼자 하셔야 됐고. 저희 코치님과 도와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 그래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코치님과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는 지금 네. 말고 이따가.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네. 자, 이번 K브루 브루어스 컵은 네. 특별 독특하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의무 서비스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오픈 서비스 두 가지가 예. 진행되잖아요. 예. 결승에서는 오픈 서비스만 하고 네. 그리고 본선 무대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고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아, 예. 우선 오픈 서비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오픈 서비스는 우선 선수가 준비한 콩으로 10분간 그 콩을 사람들에게 네. 이해시킬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과 함께 네. 시연을 하는 것이고요. 네. 의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최 측에서 주어지는 콩으로 7분간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시연을 하는 것입니다. 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 네. 지금 심사위원 같았어요. 아, 네. 그래서 선수들이 의무 서비스와 오픈 서비스에서 만든 커피의 네. 아로마, 플레이버, 그리고 네. 뭐 애프터 테이스트, 산미 바디 이 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네. 시연 내용과 함께 판단을 해서 네, 네. 합쳐서, 합산을 해서 네. 점수를 내는 것이죠. 예, 네,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이제 긴장이 조금 풀렸나요? 말을 많이 하셨는데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 멈추고 조금 이따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017 KBRC 결승전 두 번째 선수 김승백 선수의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센서리 저지의 이선명. 아직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 제가 너무 빠른 진행을 했네요.
브로스컵 센서리 저지의 이선명, 박효영, 안대민.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섀도우 저지의 박수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헤드 저지 이정민, 그리고 WC 랩의 샬로당 피오나입니다. 음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타임.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김승백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연이 펼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력적인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가 매력적인 커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좋은 커피가 매력적인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커피도 바로 이런 커피입니다. 제 시연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도 이 커피의 매력을 경험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커피는 에스메랄다의 스페셜 게이샤입니다. 커피의 매력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농장이 위치한 파나마 보켓대시 키일 지역은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와 비옥한 화산 토양으로 커피나무가 생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1879m, 23도의 낮과 13도의 밤, 높은 고도와 높은 일교차는 이 커피에 화사한 향과 상큼한 산미를 더해줬습니다. 40%의 쉐이드 트리는 강렬한 파나마의 태양이 커피 체리를 천천히 익게 합니다. 이것은 더욱 높은 당도를 가진 게이샤 체리를 얻게 된 비결입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수확한 후 완벽한 워시드 프로세싱을 통해 클린컵을 높이고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 11%의 수분을 함유할 수 있도록 11일 동안 파트에서 자연 건조시켰습니다. 이렇게 올해 3월에 수확한 이 커피는 화사한 향과 상큼한 산미, 달콤한 과일의 플레이버를 갖고 있는 무엇보다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좋은 커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로스팅, 추출 도구, 브링 스타일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커피의 매력을 전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커피의 세 가지 포인트를 적은 메뉴입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맛설명은 마지막에 커피를 제공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로스팅입니다. 저는 제 커피의 산미와 단맛을 살리기 위해 로스팅 초반에 열량을 높게 주고 디벨롭먼트 타임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아그트로 넘버는 77.3으로 8분대 배출한 라이트 로스팅입니다. 로스팅을 더욱더 좋은 풍미를 위해 4일 동안 숙성시켰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추출 도구입니다. 저는 제 커피의 밸런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케맥스를 선택했습니다. 추출 속도가 일정한 케맥스는 잘 이용하면 커피의 밸런스를 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정한 추출 속도의 비결은 필터입니다. 다른 필터보다 두꺼운 케맥스의 필터는 일정한 추출 속도와 함께 커피에 불필요한 오일, 산, 지방 등을 완벽히 걸러주기 때문에 제 커피의 클린컵을 더욱더 살려줍니다. 두꺼운 필터의 종이 맛을 제거하기 위해 시원한 고온의 물로 필터를 민증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브링 스타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 커피의 매력을 좀더 분명히 전해드리기 위해 추출력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케맥스를 활용한 저의 브링 스타일은 대류와 교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이 부을 때의 대류는 깊은 원추형 도구 케맥스에 놓여진 원두의 상부 하부가 물을 균형 있게 접촉하게 하고 교반은 좀더 빠르고 강한 추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케맥스의 특징인 일정한 추출 속도와 함께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환상적인 게이샤의 플레이버를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제 레시피는 원두 17g에 물 220ml를 3번에 나누어 부으면서 약 180ml의 커피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분쇄 입자는 플레이버의 다양성과 바디를 높이기 위해 약 500마이크로미터로 세팅했습니다. 분쇄 후 공기로 인한 산화와 실내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갈색 병에 담아 준비했습니다. 물은 커피의 산미와 단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17ppm, 7.7pH를 사용하며 온도는 플레이버의 밸런스를 위해 92도로 세팅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브루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추출과 커피의 스윗 애시디티를 위해 약 30ml의 물로 약 50초간의 인퓨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는 산미 중심의 1차 추출은 약 90ml, 단맛 중심의 2차 추출은 약 100ml의 물을 붓고 교반을 합니다. 교반을 하는 횟수와 강도로 커피의 농도와 밸런스를 조절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추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메뉴를 통해 오늘 제 커피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샤는 지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고지대로 갈수록 화사한 향들이 많아지고 음흠. 베르가못과 같은 특성이 많아져서 음흠. 커피라기보다 꽃차에 가까운 느낌이 그렇게 아. 그만큼 화사하고 네. 폭발적인 산미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커피를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 네,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고지대, 그럼 가장 네. 높은 지대에서 재배된 네. 게이샤인 건가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지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높이가? 1879m 정도 1879? 됩니다. 1879? 네. 상당히 높네요, 진짜. 네. 네. 그 화사한 스타일의 커피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브루잉 스타일을 제가 아까 뒤에서 들어보니까 네, 네. 17g에 220 그리고 네. 180ml, 189g의 네. 커피를 추출하셨단 말이죠. 예, 예. 이건 사실 근데 커피로만 네. 놓고 보면은 네. 굉장히 농도감 있는 네, 네, 네. 맞습니다. 묵직한 커피란 네, 말이죠. 네, 네. 화사한 커피를 이렇게 네. 농도감 있는 커피로 만든 네. 이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고지대 게이샤 같은 폭발적인 산미를 갖고 있는 커피는 네. 이 산미에 치중하게 되면 마시는 아하. 사람들이 네. 이 산미가 부담스러워서 아하. 입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율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서 음흠. 그 산미를 높은 수율의 단맛으로 네. 좀 덮는 방식의 추출 설계를 진행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농도감이 있지만 아하. 워낙 산미가 강한 커피이기 때문에 그 산미가 그 농도감에 맞춰서 이제 어우러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시연의 포인트가 네. 발란스가 좋은 커피인 발란스가 것입니다. 좋은 커피. 예. 그러니까 산미하고 이제 화사한 플레이버가 특징인 커피에다가 예. 농도감을 더해서 예, 예, 발란스를 맞습니다. 더한. 아 네. 그러면 아까 뜸들이기 시간이 50초로 상당히 길었는데 예. 뜸들이기 시간이 길었던 이유도 네.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농도감을 더하기 위해서 예. 길게 간 것이었나요? 네. 제 앞에 계신 바리스타님께서 네. 이제 여러 네. 커피 강연회 중에 네. 예, 녹임을 잘하면 단맛이 잘 끌어나온다고 아, 네, 많이 저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네, 네. 네, 반영한 것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아주 잘 배우셨네요. 아, 예, 바리스타님. 네. 알겠습니다. 자, 시연 무대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네. 감사했던 분들께 인사하는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우선 옆에서 가장 많이 고생해 준 우리 노코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코치님. 예. 네. 노코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하나 제가 이름은 다 여기서 호명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대회 결과가 어떠하든 대회를 마치면 찾아가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수 주시려면 확실하게 주시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스타 선수들이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빛나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연습하고 고뇌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서 나와서 이 무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승백 바리스타였습니다.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리나스 커피
Malkönig, official espresso grinder sponsor of the World Barista Championship.속에는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이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커피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브리탈 레진 필터는 이렇게 스케일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커피 맛 또한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역일 경우 레진 필터를 사용하면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서 고객 입맛에 맞는 다양한 원두를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 원두와 함께 물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맛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본 필터는 미네랄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커피 맛을 가장 풍부하게 표현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수소 필터는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수소로 치환하여 조금 더 새콤한 맛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마지막 나트륨 필터는 앞서 말씀드린 수소 필터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을 나트륨으로 치환해주지만 좀 더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 수소 필터와는 반대의 맛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근데 형님도 엔젤러스 커피 즐기시네요? 뭐 특별한 일화도 있으세요? 바로 그거야. 특별하기 때문이지. 엔젤러스 커피가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현우 씨, 커피의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어? 황금 비율이요? 자, 향을 먼저 맡아봐. 와, 좋은데요? 그렇죠. 커피의 향과 바디감은 원두에서 결정되니까 원두의 완산지 그리고 원두의 블렌딩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이 커피에 엔젤리스만의 황금 비율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 맞아. 꽃 향기를 먹으면 에티오피아 시다모.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KMBC 파이널리스트 두 번째 선수 김명근. 자, 김명근 선수가 무대에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 분들은 준비하셨고요. 김명근 선수, 마이크 한 번만 켜주세요.
좀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영광의 이 결선 무대를 KMBC 파이널리스트 김명근! 자, 심사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테크니컬 김정진, 박순영, 고맙습니다. 센서리 신정윤, 고맙습니다. 유종규, 고맙습니다. 오인석, 진선기, 반갑습니다. 헤드 리찬, 섀도우 정경림, 딕스. 땡큐. 아니요, 그냥 잠만 빼주셔도 돼요. 네. 자, 준비가 되면 타임을 누르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명근 선수입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음악 부탁드립니다. 타임, 반갑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란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질문이지만 8년 동안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 질문에 대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났지만 정작 저 역시도 과연 어떤 커피가 진정 스페셜한 커피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농장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고 오늘 제 시연이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이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는 제가 원두를 분쇄하는 동안 오른편에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작품을 보고 누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피카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번에 피카소를 떠올린 이유는 그림체에서 느껴지는 그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자신만의 색깔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년 수많은 스페셜티 커피를 만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커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맛있는 커피는 많아졌지만 정작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갖춘 커피는 여전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코스타리카 꼬르디에라데 푸에고 농장의 루이스 역시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농장과 마이크로밀 사이에서 그는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넘어 자신의 농장을 상징할 만한 커피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농장은 1200m의 낮은 고도와 카트라 품종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농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와프의 프로세스였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하면서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갖춘 커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장에서 함께 맛본 루이스의 커피는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잔이었고 지금까지 그 어떤 커피보다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그의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의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그니처에 필요한 에스프레소부터 추출하겠습니다. 오늘 추출하는 모든 에스프레소는 18g을 담아 40g을 추출할 것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추출해야만 모든 음료에서 일관된 커피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에스프레소는 플레이버의 선명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빠르게 냉각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루이스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른편에 준비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확한 커피를 당일 체리 상태 그대로 냉장 컨테이너에 넣고 무슐라지를 채워 넣은 뒤 3일간 1도의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시킵니다. 어떠셨나요? 에스프레소를 통해 여러분께서 느낀 커피의 아이덴티티가 밀크 베버리지에서도 이어지도록 저는 우유 속 수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는 88%의 수분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스티밍으로 인해 약 1%의 수분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우유 속 수분이 커피의 선명함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속 수분 함량을 낮추기 위해 오른편의 이미지와 같이 스피드 머신을 이용하여 40도의 온도에서 8시간 동안 우유를 건조시키면서 내부의 수분이 천천히 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온도를 40도로 낮춘 이유는 루이스가 커피를 건조시킬 때 낮은 온도와 긴 건조 과정을 통해 단맛을 극대화시켰던 것처럼 우유 내부의 수분을 천천히 빼내고 단맛을 상승시키면서 다른 유기성분들이 최대한 열에 변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건조 과정을 통해 더욱 농밀해진 우유의 단맛은 커피의 아이덴티티를 생동감 있게 맞춰주면서 새로운 핵과류의 풍미를 만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러분께서는 제 밀크 베버리지에서 은은한 살구향과 크리미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으며 로얄 밀크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맛은 바닐라와 토피를 연상케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께서 느낀 이 커피만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면 선명한 베리류의 플레이버와 농밀한 단맛, 마지막으로 시나몬 같은 풍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가 되어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시그니처를 통해 극대화시킨다면 더욱 완벽한 한 잔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고, 루이스의
KMBC 파이널리스트 김명근 선수의 네. 시연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결승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이번이 몇 번째 도전인가요? 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파이널은 처음이라서 네. 많이 긴장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죠? 네. 일단 끝나니까 좋고 좀 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네. 아쉽습니다. 네. 결선은 한 번뿐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쉬움을 갖지 마시고 좋은 결과를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정리를 몇 개 했어요. 아, 네네네. 네, 명근 씨의 시연을. 자, 근데 제가 아마 관중들이나 뭐 시청자들 분들도 모두 다 느꼈을 거예요. 농장의 아이덴티티와 네네. 명근 씨가 생각하는 그동안 해온 경험적인 얼마나 이 커피라는 네. 거와 함께 하셨나요? 아, 어느 기간 동안? 8년. 8년. 네네. 자, 루이스는 10년 동안 했다고. 아, 그게 네. 네. 그게 거의 해서. 비슷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같이 풀어냈어요. 시연에서. 네. 네네. 그게 상당히 멋진 시연이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과 우유와 가공 과정을 섞어서 네네.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목조목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네. 루이스의 커피가 특별하지 않아요. 네네. 재배 고도도 낮고. 네네. 그죠? 까뚜라에 그냥 요즘은 게이샤 많이 하지만 까뚜라 네네. 품종이에요. 네네네. 그렇게 그거를 프로세스로 승화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냉장 컨테이너. 네네. 네. 그리고 아나에로비. 네네. 내추럴. 네네. 그러니까 자,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냉장 컨테이너를 하면 어떤 게 생두에 네네. 영향을 미치나요? 생두도 이제 커피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커피도 어떤 뜨거운 물이랑 만나면 이제 성분이 우러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산지에 가보면은 생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발효 과정이나 뭐 어떤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사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는 거의 없는데 그게 이제 물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뭔가 가공 처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생두가 갖고 있는 플레이버를 조금 더 보존해주고 바깥으로 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에는 제가 갔던 그곳은 그런 식으로 네,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요즘 많은 농장에서 그렇게 낮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낮은 온도. 네네. 네, 서서히 네, 건조하고. 천천히. 네네. 네. 그게 김명근 바리스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그때 끈기라고 하셨죠? 좋게 말하면 끈긴 네. 끈기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집요함이랄까요? 집요함? 네. 네. 집요한 끈기가 네네. 같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선택한 이 까뚜라 커피와 네네. 네, 그렇게 풀어내신 거죠? 네. 네. 자, 차가운 에스프레소 잔에 우유도 수분 함량을 낮췄어요. 네네. 수비드 네네. 네, 우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냥 멘트에서 있었던 것처럼 되게 간단한데요. 어떤 우유가 갖고 있는 수분이 커피가 갖춘 캐릭터를 조금 이렇게 약화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도해 보았던 건데 실제적으로 뭐 모든 일이 다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단맛 같은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분 함량을 낮춰서 좀 더 단맛을 극대화한 네네. 네, 가공 과정하고 또 비슷한 흐름이에요. 네네네. 그죠? 그리고 창작음료. 아, 창작음료요? 네. 창작음료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커피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세 가지 뽑아내서 네. 그것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씩 선택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매칭을 시켜서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 흐름이 아주 훌륭한 하나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할게요. 아, 커피 네네. 말고. 네네네. 자, 집요한 끈기를 가지고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루고 싶은 거요? 네,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 집요함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이제 김명근 바리스타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계획을 멀리 보고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때그때 짧게 짧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사실 지금의 계획은 이제 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거여서 일단 그 다음 플랜은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 오신 친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이고요. 네, 사장님도 계시고 도와줬던 다른 분들도 계시고 해서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 KMBC 파이널리스트 김명근 바리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야. 특별하기 때문이지. 엔지니어스 커피가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현우 씨, 커피의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어? 황금 비율이요? 자, 향을 먼저 맡아봐. 와, 좋은데요? 그렇죠. 커피의 향과 바디감은 원두에서 결정되니까 원두의 원산지 그리고 원두의 블렌딩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이 커피에 엔젤리스만의 황금 비율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 맞아. 꽃 향기를 먹으면 에티오피아 시다모,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케냐, 그리고 부드러운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 세 가지 원두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지. 원두가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룰 때 원래 간직한 맛과 향 이상의 새롭고 복합적인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 원두뿐만이 아니라 로스팅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 현우 씨 센스 있네. 직접 로스팅을 해봤으면 숙성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 그럼요. 로스팅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에 커피 맛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제대로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로스팅의 황금 시간이지. 엔젤리너스는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지킬 수가 있지. 원두의 황금 비율에서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이제 커피는 엔젤리너스 커피만 찾겠는데요? 그럼.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리너스 커피. 2018 KCC, KMBC 그리고 KBRC 결승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본선 무대는 많은 분들의 그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선 무대 공간을 할애해 주신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월드대회 에스프레소 머신과 공식 연습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광명상사, 월드대회 공식 그라인더를 제공해 주신 두잉 인터내셔널, 그리고 브러스컵의 온수기를 협찬해 주신 커피챕스, 월드대회 공식 스폰서이신 글로벌 BMP 브리타,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앞치마와 선수들의 티셔츠를 제작해 주신 스위트컵, 에스프레소 머신 그룹 청소의 매직툴 비다스테크, 그리고 에코백과 필기도구를 협찬해 주신 카페 댐셀브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무대에서 오늘의 세 번째 선수, 버번 로스팅의 김수민 바리스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준비 다 되셨습니까? 마음의 준비 되셨어요? 잠시만요. 자, 마이크 체크하시고. 네. 마이크 볼륨 좋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심호흡 다 되시면은 제가 신사위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리저지의 이선명.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효영, 안대민, 섀도우의 박수현, 헤드저지 이정민, WC 대회 샬로당 피오나, 음악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음악 다시 주시면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김수민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이해하기에 커피 시장의 동향 파악이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 시대는 스페셜티 커피의 한 획을 그은 질 좋은 커피 품질, 환경적 보호 시스템, 농부의 인권에 포커스를 가진 제3의 커피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쩌면 이미 시작점에서 있는 제4의 커피 물결을 예측해보았습니다. 현 시대 세계 경제 흐름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났듯이 1차 산업의 농업에 해당되는 품질 높은 커피 생산과 함께 인공지능화 및 IT와의 콜라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인들의 과제인 제4의 커피 물결로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화라는 부분은 바리스타들에게 우려감을 줄 수 있겠지만 원료 의존도 및 인력 의존도가 높은 커피의 본질을 살려 제가 경험한 스페셜티 커피에 지식적 데이터 마이닝을 접목시킨 커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추출 기구 및 커피의 특성상 향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성 즉시 여성분께 먼저 제공해드릴 것이며 제공받은 저지는 커피의 평가와 함께 설명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놓치는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섹션별로 브레인스토밍 및 서머리 페이퍼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현재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제3의 물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생산되는 스페셜티 커피의 경험들은 제게 보다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게 하였으며 고심 끝에 선택한 커피는 엘살바도르 산타로사 커피입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단어의 뜻이 구세주라는 것을 아십니까? 보다 더 높은 품질을 원했던 제게도 이는 같은 의미였답니다. 해발 고도 1600m 이상의 고지대인 차라테 남부 산 이그나시오에 위치한 산타로사 농장에서 재배되었으며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허니 프로세싱으로 가공된 파카마라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시오의 경매에 출품하여 1위를 수상했던 농장이며 농장주 라울은 품질 높은 커피를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엘살바도르 대학 교수로 임하며 커피를 연구해왔으며 땅의 비옥화 작업과 밀링 프로그램의 포커스를 통해 커피를 재배했습니다. 농장주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 끝에 오늘 선보일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평균 기온 25도, 최고 기온 36도까지 상승하는 높은 일교차에 의해 성장 사이클이 길어져 강도 높은 스위니스와 바디가 특징입니다. 온화한 기후 및 상대 습도 75%, 연평균 강수량 1700mm에서 2000mm는 이 커피의 에시디티와 클린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또한 잘 익은 완숙 체리만을 핸드픽 수확하여 강도 높은 스위니스 및 케이커에 의한 떫음 및 잔미를 방지하였으며 체리의 과육을 제거한 후 그대로 천일 건조를 한 허니 프로세싱으로 과일 계열의 향기와 스위니스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분자의 풍성한 과일 향과 높은 강도의 스위니스, 바디를 가진 커피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자극량이라는 역치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새콤 달콤함을 늘리고 비터를 줄이는 관점으로 진행하였으며 향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 온도를 높여 1차 크랙 전 구간인 건조와 옐로우 단계 열량 변화 없이 스트레이트로 진행하였으며 디벨로먼트 타임의 끝점 배추 2도 전 열량을 맥스로 높여 향기를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로스팅 타임은 10분 27초이며 86.8%의 수율을 나타냈습니다. 향미의 피크를 나타내는 2일간의 인터벌 기간을 주었으나 가스 배출의 피크 시점과도 같았습니다. 단연간 커피를 로스팅하고 브루잉했던 경험을 살려 향기 보존과 거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핸드밀에 날 간격을 넓게 하였고 홀빈을 4등분으로 쪼갠 후 가스 배출 면적을 넓게 해주는 강제 디게싱 방식을 사용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잔미 제거 및 클린함 상승을 위하여 US 스탠다드 메시 34채를 사용하여 미분과 실버 스킨마저 제거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도구는 에어로프레스입니다.
커피가 지닌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압 추출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압력에 의해 발생되는 크레마는 다소 거친 성향을 나타내기에 이를 보완하고 시너지를 주고자 스테이션의 특수 거름망 필터를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 접목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앞서 준비한 하단부 거름망 필터는 드라이 아이스와 에탄올에 의해 영하 72도까지 낮아져 급속 냉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어로프레스로 추출된 커피가 통과 후 저온의 필터 안에 그라운드빈과 접촉하여 아로마 보존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각기 다른 분쇄도 및 추출 온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커피 성분에 불리는 스위니스와 바디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소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제4의 물결의 콜라보에서 영감을 얻어 가압과 상압 추출의 콜라보라는 흥미롭고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 브루잉 방법입니다. 추출력을 강하게 하여 향기 및 스위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날 간격 0.5에서 0.7mm 사이인 와인으로 분쇄된 20g의 커피를 에어로프레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된 커피는 여성분께 먼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미의 시너지 및 바디 증가를 위해 날 간격 0.5에서 0.7mm 사이인 레귤러 파인으로 분쇄된 8g의 커피를 하단부 거름망 필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수는 95도 이상으로 진행하여 긍정적인 성향을 모두 나타내기에 추출력을 증가시킬 것이며 예열된 서버에 100g의 물을 계량하여 에어로프레스에 붓고 30초간 침지시켜 오해 저은 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의 에어로프레스에서 추출이 진행되면 하단부 커피가 들어있는 냉각된 필터를 거쳐 거친 촉감과 비터를 나타내는 크레마는 걸러지며 스위니스 및 바디 향기 증가 현상이 발현될 것입니다. 커피 익스트랙션 70ml를 추출 후 농도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보온의 물 150ml를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 시 가압으로 추출된 장점의 향미와 상압으로 추출된 장점만을 살려 음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앞으로의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 있어 향미 발현율 향상 및 추출 도구 발전 등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출된 커피에서는 브라운 슈거, 플럼, 슈가케인, 금귤의 아로마, 카라멜, 그린 애플, 애플리컷, 히비스커스를 연상시키는 플레이버, 클린하고 마시는 코를 통해 길게 지속되는 커피 펄프의 애프터 테이스트, 침샘을 자극하는 라인과 텐저리를 연상시키는 애시디티, 주시하고 시럽비한 바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공 즉시 풍성하고 달콤한 향기를 확인해 주시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극대화되는 스위니스와 애시디티를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로서 저의 모든 커피 경험을 모아 만든 현재까지 제 커피 인생의 최고의 한 잔을 제공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이상 바리스타 김수민이었습니다. 타임. 네, 버번 로스팅의 김수민 바리스타의 시안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네, 후련합니다. 후련하세요? 네. 아니 어떻게 여성분들을 뵐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잘하시는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멘트, 그러니까 이 10분 동안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소화해내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오케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굉장히 기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보면은 저는 이게 브루잉컵이 아니라 KMBC 대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저 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저 에어로프레스를 위해서 네. 제작을 한 거고. 네. 네. 저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이런 어떤 추출 도구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업과 가압의 추출의 콜라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저 뭐냐 스테이션을 제작하게 돼서 네. 압력과 중력의 콜라보를 나타냈습니다. 압력과 중력의 콜라보. 네. 오케이.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식적 데이터 마이닝. 네. 네. 그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김수민 바리스타가 생각하는 지식적 데이터 마이닝. 요거는 어떤 뜻인가요? 제가 너무 갑자기 훅 네. 들어갔나요? 네. 자동화가 주는 효과를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준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시연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브루잉 레서피, 그 다음에 로스팅 레서피 모든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시연 안에. 제가 사실 뒤에서 보면서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차곡차곡 나왔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은 다 모든 것을 접목해서 만들어진 커피가 더 맛있는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접목돼서 이렇게 하나의 시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정말 재현성도 이루어지고 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대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고마우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모두 저 위에서 도와주시고 수고해주신 오빠랑 선생님, 교수님들 분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오빠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오빠는 어떤 오빠인가요? 네, 그냥 저 도와주는, 네, 같이 옆에서 항상 고생해주는 오빠들입니다. 아, 가사 네. 한 명이 아니라 오빠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빠들과 선생님, 그리고 네, 교수님, 그다음 교수님, 부모님. 네. 부모님. 네,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긴장하셨는데 긴장 푸시고 이제 편안하게 남은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버번 로스팅의 김수민 바리스타였습니다. 엔젤리나스 커피.
Malkönig, official espresso grinder sponsor of the World Barista Championship.속에는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이온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커피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케일을 형성하는 원인이 됩니다. 브리탈 레진 필터는 이렇게 스케일을 형성하는 것을 억제시켜주고 커피 맛 또한 의도에 맞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지역일 경우 레진 필터를 사용하면 기기 고장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으로서 고객 맛에 맞는 다양한 원두를 구비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커피 원두와 함께 물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맛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카본 필터는 미네랄이 칼슘, 마그네슘을 비롯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커피 맛을 가장 풍부하게 표현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수소 필터는 물 속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수소로 치환하여 조금 더 새콤한 맛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마지막 나트륨 필터는 앞서 말씀드린 수소 필터와 같이 칼슘, 마그네슘을 나트륨으로 치환해주지만 좀 더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 수소 필터와는 반대의 맛을 표현하기에 조금 더 적합합니다. 아니 근데 형님도 엔젤리너스 커피 즐기시네요? 뭐 특별한 일화도 있으세요? 바로 그거야. 특별하기 때문이지. 엔젤리너스 커피가 어떤 점이 특별한 거죠? 현우 씨, 커피의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어? 황금 비율이요? 자, 향을 먼저 맡아봐. 와, 좋은데요? 그렇죠. 커피의 향과 바디감은 원두에서 결정되니까 원두의 원산지 그리고 원두의 블렌딩 비율이 가장 중요하지. 이 커피에 엔젤리너스만의 황금 비율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 맞아. 꽃 향기를 먹으면 에티오피아 시다모, 풍부한 바디감을 자랑하는 케냐, 그리고 부드러운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 세 가지 원두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지.
원두가 완벽한 황금 비율을 이룰 때 원래 간직한 맛과 향 이상의 새롭고 복합적인 커피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 원두뿐만이 아니라 로스팅도 훌륭한 것 같아요. 아, 현우 씨 센스 있네. 직접 로스팅을 해봤으면 숙성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아, 그럼요. 로스팅한 다음에 7일에서 14일 사이에 커피 맛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 제대로 알고 있네. 그게 바로 로스팅의 황금 시간이지. 엔젤이너스는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니까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지킬 수가 있지. 원두의 황금 비율에서 로스팅의 황금 시간까지. 이제 커피는 엔젤이너스 커피만 찾겠는데요? 그럼. 황금 비율과 황금 시간이 선사하는 풍부한 맛과 향. 미식가들의 선택, 엔젤이너스 커피. 2018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 KMBC 세 번째 파이널리스트 경호 씨 마이크 잘 나오나? 아, 마이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가 됐죠? 네. 네. 목소리 조금만 더. 더 크게? 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네. 네. 시연 전에 인터뷰 많이 안 할게요. 네. 네. 시연이 끝난 다음에 제가 많은 네네. 인터뷰를 쏟아내도록 할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심사위원을 네, 심사위원 준비가 되셨고요. 자, 파이널리스트 정경우 선수 심사위원, 김정진, 박순영 테크니컬, 신정윤, 유종규, 오인석, 진선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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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저지 리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섀도우 딕슨. 반갑습니다. 정경님. 반갑습니다. 아, 마이 프레젠테이션. 이걸로 잉글리시 버전. 준비되셨나요? 음악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정경호입니다. 매우 작은 생두 사이즈, 버버 포인트라고 불리는 멸종위기의 생두. 품종 대비 낮은 카페인과 클로르게사. 오늘 제가 풀어나갈 문제는 콜롬비아 라스노베스 농장인 라우리나 생두입니다. 앞에 놓여진 생도를 감상하시는 동안 저는 먼저 시그니처 드링크에 사용될 커피 추출 후에 에스프레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커피가 재배되고 있는 농장은 바이레 카우카 지역 토속 동식물들이 보존된 칼리 국립공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배 고도 1600m에서 2000m 사이, 루메수단, 유기니오데스, 게이샤 등 다양한 연구와 테스팅을 통해 희귀품종만을 생산하고 있고, 그중 라우리나 생두는 가장 높은 고도에서 4m 높이의 플라탄, 아보카도 등 쉐이드 트리에 보호를 받으며 재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추럴 프로세싱된 다섯 가지 샘플 커피를 블라인드 테이블에 준비해줬는데요. 커피 후 저는 유독 한 가지 커피에서 명확하게 느껴지는 세 가지 단어가 연상되었습니다. Very complex, very sweet, very clean. 이름조차 아름다운 이 생두의 재배 환경은 매우 경이로웠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좁고 가파른 산 중턱의 환경을 천연근들을 제공하고 식물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관계 시스템은 재배지 곳곳에 배치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자라나고 있는 시트넬라 초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바지가 오래간 후 식물을 나무 사이사이 심어줌으로써 토양이 유기물을 행사하고 해독작용을 만들어주죠. 수확 이후에도 온실하우스에서 습도를 조절하고 냉장 컨테이너 관리는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에 벌레 먹은 체리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는 콜롬비아가 가장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농장으로서 스페셜티 커피로 가는 그 첫 번째 기준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커피를 9분 30초의 라이트 로스팅, 17%의 디벨롭 타임을 주고 낮은 온도에 투입한 후 매우 강한 화력으로 생두가 가진 산을 최대한 분산시켜줍니다. 라우리나의 플레이버는 명확해질 것이며 저는 이 환상적인 산미와 단맛에 의해 만들어지는 메뉴의 스펙트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그니처 드링크에 사용될 커피는 아이스 큐브에 쿨링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바스켓을 통해 표현될 커피의 플레이버는 실로 다양하죠. 스페셜티 커피 향미 톤을 위한 라이트 로스팅, 잔 안에 더 많은 성분을 담기 위한 고수율 방식,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추출 도구. 저는 이 한 문장의 의문으로 아직도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는 맛이 있어였습니까? 저는 추출을 통해 에스프레소라는 메뉴에 맞춰진 플레이버의 포커스를 변해볼까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느껴지는 산미는 과일과 같은 향미토를 서서했고 수위를 증가하기 위한 추출액 증가는 소프트한 마우스피가 함께 우리의 오랜 시간 매우 매력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 역시 일반적인 추출을 거쳐 에스프레소로 음영한다면 밝고 과일과 같은 향미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산미에 맞춰진 포커스로 인해 밸런스와 텍스처에 상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모니터를 이용해 두 가지 추출 방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스프레소에 사용될 22g의 커피 중 18g은 바스켓 하단 부분에 배치하고 보다 굵게 분쇄된 4g의 커피를 상층에 배치함으로써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업도진과 디스퍼전 스크린에 노출된 커피의 과추출을 제어합니다. 동일한 분쇄도가 아닌 두 가지 분쇄를 레이어링함으로써 신맛과 쓴맛은 다운되고 이와 같은 맛의 변화는 라우리나 커피와 가진 복합적인 산미톤, 텍스처에 집중되는 효과와 함께 완벽한 밸런스의 에스프레소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니터를 이용해 플레이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린 애플 껍질에 섞여지는 아로마와 과육에서 느껴지는 산미와 단맛, 레드 와인의 리치 플레이버, 퍼펙트 밸런스, 미디엄 바디, 소프트 텍스처 이어, 레몬그라스와 같은 피니쉬를 느낄 수 있는 커피입니다.
사용하신 스푼을 빈 잔에 넣으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앞서 사용된 추출 레시피와 달리 밀크 베버리지와 시그니처 드링크에 사용된 에스프레소는 3리터를 올려 부제로와 만나 표현되는 맛의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 것입니다. 그중 밀크 베버리지는 120ml의 스팀 밀크를 사용하여 에스프레소의 향미는 살아있고 밀크에 만들어진 텍스처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모니터 이용해 레시피와 플레이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 비주얼에서 느껴지는 흰색과 갈색의 배합은 커피 향미톤을 찾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제 레시피 포인트는 비율이 아닌 배합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5%의 믹스와 5%의 플로팅으로 진행된 방식은 커피 성분이 잔 안에 보다 분산될 수 있는 효과를 주며 상부폼에 더 많은 플레이버를 선사합니다. 상부폼의 맛에 의해서 더 집중하며 즐겨주시면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플레이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밀크 베버리지는 원유의 품질, 제조기술, 살균처리 등 조건에 따라 그 맛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라스노메스 농장이 스페셜티 커피의 근본을 토양으로 생각했다면 저는 밀크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소가 자란 환경과 먹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용된 우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유기원이 접하였으며 방목목장에서 오로지 목초만을 먹고 자란 소에서 생산된 밀크입니다. 제 에스프레소와 만나 크리미한 텍스처는 더욱 뛰어날 것이며 이 두 농장이 보여주는 밀크 베버리지의 시너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어서 시그니처 드링크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소 혼합되는 시그니처 메뉴 중 아이스 음료는 단맛이 강하거나 산미톤이 높거나 아니면 에스프레소가 잘 느껴지지 않거나 마지막 문제인 만큼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는 그 해답을 시그니처 가지 pH와 브릭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산미톤이 중점이 되는 에스프레소는 재료와의 조합에서도 프레시한 산도를 전달해마죠. 또한 산미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적정 브릭스로 올려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과 당의 비율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시겠습니다. 표시된 pH와 브릭스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10여 종의 과일 주스와 음료의 평균 값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즙 불러 에스프레소의 농도를 낮추고 파인애플은 착즙한 후 190도에서 20분간 가열함으로써 브릭스의 2배 올려 음료의 밸런스와 실키한 텍스처를 만들어줍니다. 두 가지 재료는 이틀간의 에이징 기간이 거침으로 저는 먼저 준비된 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시연 종료 후에 레시피 북을 이용하여 세부사항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음료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산과 당에 도달하였지만 더 완벽한 균형을 위해 아이스 음료에 부족한 휘발성 아로마인 로즈,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넣고 공기 회전을 통한 오렌지 아로마를 레이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료를 혼합 오늘 라울이라는 문제를 통해 세 가지 답을 내었고 맛과 향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플레이버의 컨트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카메라를 볼까요? 네. 네. 예선부터 본선 결선까지 숨차게 올라왔어요. 그죠? 아, 네. 이제 끝났네요. 네. 하, 끝났습니다. 기분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준비한 만큼 했고 오. 네. 뭐 후련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자, 콜롬비아. 네. 라스누베스 농장의 라우리나 생두. 네, 라우리나. 네. 어떤 생두인가요? 생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생두가요. 굉장히 좀 작아요, 알이. 네, 굉장히 작고 콜롬비아 생두치고. 네. 품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원래 그 보본 포인트라고 법원의 원종이라고 불리는 생두 중에 하나고요. 법원 포인트. 네, 포인트라고 이제 포인트라. 하는 건데 되게 그 카페인하고 클로라겐 성분이 조금 작습니다. 갓 큰 아라비카 중에서도. 네. 그래서 그 작은 그만큼 작다는 건 이제 산미톤도 조금 적고 네. 약간 쓴맛. 쓴맛이 네, 조금 쓴맛도 적고. 적고. 그래서 이제 단맛이 부각되는 커피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좀 그런 밸런스적인 요소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커핑을 해서 그래서 이 커피를 쓰면 굉장히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원래 모양도 되게 달라요. 그 아, 나무 생두마다? 커피 나무도
아, 생두마다도 달라요. 그래서 아. 원래 맛있는 생두가 혹시 다, 편차가 있을까봐 작은 거 한번 먹어보고 다 드셔보셨군요. 그렇죠. 그 생두 안에서 한번 골라봤죠.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뉘앙스는 비슷한데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또 커피를 또 세팅을 했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회에 처음 나오는 생두였던 원래 것 같아요. 2년 전에 한국에서 한번 들어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워시드 프로세싱 된 거였고 이건 지금 제가 쓴 건 내추럴 프로세싱 된 아, 커피입니다. 그렇군요. 세 개의 단어가 있어서 베리 스윗, 베리 컴플렉스, 베리 클린. 베리 클린. 네. 늘 경호 씨를 보면 생각나는 건 연극하는 사람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칭찬이죠? 칭찬이죠. 네. 잘생겼죠? 대답 안 하잖아요. 대답이 없네요. 네, 네. 그런 거 물어주지 마세요. 네. 네. 라이트 로스팅을 했어요? 네, 라이트 로스팅 좀 밝게 가기 때문에 산미톤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두가 가지고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미가 높아요. 산을 분산시켰다. 네. 산 자체가 이제 좀 로스팅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전문 로스터가 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맛을. 아, 로스터가? 네.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아마 피드백을 계속 받으면서 커피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네, 했는데 결국에는 맛을 잡아냈어요. 네, 잡아내더라고요. 네, 가장 최고의 오늘, 지금 맛인가요? 오늘 커피가요? 이 대회 나온 준비한 아 준비하면서 네네, 오늘 커피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Very clean, very complex, very sweet. 네. 이거였군요. 네.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우유 음료 창자까지. 자, 에스프레소는 독특하게 레이어드 도징. 레이어드를 했어요. 네네. 네. 추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수율은 안 높아요. 자, 고수율. 아, 고수율. 제가 적었는데. 아니요, 그거는 고수율 방식, 남이 하는 방식. 아, 추출 유속제요. 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네. 그 이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바리스타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스프레소가 맛있어졌냐? 네. 그거를 저는 느끼고 싶었거든요. 아, 그 물음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저의 에스프레소는 수율이 좋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수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아하. 그 대신 수율이 떨어진과 동시에 산미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담는 양의 증가로 단맛은 느껴지죠. 네, 네. 그러면서 밸런스나 텍스처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드셔본 사람은 알죠, 원래. 아, 먹고 싶군요. 네. 네, 원두가 없을걸요. 두 번째 우유 다음에 배합. 제가 나중에 배합. 네. 아, 예, 우유. 비율이 아닌 배합. 비율이 아닌 방식. 배합 방식. 그렇죠. 아, 자. 그 비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우유하고 만나는 커피하고 레시피가 있는데 배합 방식이라는 건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드는 과정에 따라서 카푸치노는 그 플레이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더 플레이버가 강하게 느껴게 나오는 배합 방식을 선택을 하자. 그래서 95%의 믹스, 5%의 플로팅. 믹스를 많이 했다. 우유와 네네. 커피를 많이 그렇죠. 섞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10초 뒤에 먹어라. 아, 그러면 10초 뒤에. 네. 응고되니까 네. 거기서 더 커피 맛이 더 거기서 더. 네. 자, 창작 하나만 더 할게요. 네. pH와 브릭스. pH와 브릭스는 이제 커피하고 섞이면 끊을까요? 좀 더 합시다. 아, 좀 더요? pH하고 네, pH하고 브릭스하고 이제 좀 섞이면 자, 마시기 좋은 아이스 음료로 마시기 좋은 산도와 당도를 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가 네. 섞이면 웬만해서는 다 에스프레소 섞이면 너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하고 많이 섞잖아요. 과일하고 많이 섞기 때문에 좀 더 과일 주스를 어떤 걸 선호를 하고 어떤 음료를 선호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산과 당을 조사한 다음에 네. 그거의 평균치에 맞는 걸로 제 시그니처를 만들었죠. 네. 그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는가 동시에.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도를 좀 떨어뜨려야 돼요. 음흠. 그 대신 네. 브릭스는 설탕을 절대 안 넣고 당도만으로 과일이 갖고 있는 당도만으로 그 브릭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파인애플을 끓였죠. 끓이진 않았어요. 약간... 결선이 이제 다 끝났는데 네. 더 힘이 남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힘이 없어요. 지금 완전 힘이 없고요. 자 그러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라고. 아,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회를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네, 우승도 하셨고 네. 정경우 씨한테 대회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번 대회가 아닌 대회란 대회라는 거냐? 목표가 있어요. 그 앞치마에, 앞치마에 보면 여섯 줄이 있거든요. 아. 여기에 제가 월드 파이널만 하나씩 적어놓기 시작합니다. 아, 네 개 채워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채워졌고 네 개가 남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줄이 더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널리스트 정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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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가운데 무대에서는 또 다른 파이널리스트 2018 KCC KBRC 노팅 커피의 김현화 바리스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자, 마이크. 아, 아, 예. 네, 나오는데 성량 괜찮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아, 괜찮나요? 됐나요? 네. 볼륨 괜찮습니까? 네, 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심호흡 다시 한번 하시고 좋습니다. 네. 그럼 심사위원분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들 모시겠습니다. KBRC 센서 리저지 이선명.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효영, 안대민, 섀도우의 박수현, 헤드 저지 이정민, WC 랩의 샬로당 피오나. 네, 음악 주시면 네, 시작할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팅커피 김연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백향과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패션프루트로 알려져 있죠. 100가지의 향과 맛이 난다는 그 이름처럼 사과, 크랜베리, 파인애플 등 여러 과일의 맛과 향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커피가 이와 같습니다. 먹는 순간 처음에는 산도가 강하지만 점차 당도가 높아지면서 단맛이 더욱 강하고 풍부해지는 아주 잘 익은 과일과 같은 커피. 케냐, 니에리지어, 무가가 소사이어티의 키에니 커피입니다. 저는 먼저 이 커피의 여러 과일 맛이 함께하면서도 그 맛이 조화로운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커피가 가진 단맛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체리에서부터 형성된 단맛이 맛의 밸런스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커피는 화려한 산미 혹은 달콤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맛이 복합적이면서도 균형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피가 가진 놀랍도록 매력적인 산미 그리고 잘 익은 과일과 같은 달콤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추출 도구, 그라인딩 그리고 물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추출 도구로 비하우스 드리퍼를 사용합니다. 이 드리퍼는 반침지형으로 투과식에 비해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리퍼의 경사도는 34.5도로 대표적 반침지형 드리퍼인 칼리타보다 경사도가 큽니다. 그 결과 추출 시 커피배드를 낮게 유지해줘 커피배드의 위층과 아래층 간의 편차가 적을 뿐 아니라 물의 흐름이 빨라 키에니 커피가 가진 산미와 단맛을 명확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경 68mm의 코니컬 벌을 가진 수동 그라인더를 사용해 원두를 분쇄했습니다. 이 그라인더는 열의 발생이 적어 향미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인 브러셔에서 첫 번째 그래프를 보아주세요. 제가 사용한 그라인더의 입도 분포도입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약 1000마이크로미터를 중심으로 뒤쪽에 입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라인더는 미분의 함량이 적어 클린컵을 유도할 수 있고 특유의 절삭면을 형성해
커피의 플레이버 향상은 물론 추출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입니다. 저는 알칼리도가 극도로 낮은 물을 선택했습니다. 알칼리도는 산성화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알칼리도가 4ppm 이하인 물을 사용해 키에니 커피가 가진 밝은 산미와 플레이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추출수의 온도는 96도에서 시작, 9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18g의 커피에 290g의 물을 사용하고 사전 적심 후 3번에 나눠 2분 40초 동안 추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3잔의 커피를 동일한 온도로 제공하기 위해 추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출 단계에서는 커피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물의 흐름 속도를 높입니다. 케냐 키에니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했던 케냐 커피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케냐 커피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베리류의 밝은 산미, 여기에 신선한 단맛이 함께해 더욱더 특별해지는데요. 이 특별함은 키에니 농부들의 셀렉티브 핸드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케냐 커피의 대표 품종 중 컵 퀄리티가 높은 SL28과 SL34만을 심어 완벽하게 잘 익은 커피 체리만을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별되어진 커피 체리는 키에니 밀로 보내지고 밀의 매니저는 커피가 좋은 당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발효 및 건조 과정을 컨트롤합니다. 그 결과 이 커피는 커피 체리에서부터 형성된 좋은 품질의 커피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단맛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스팅은 이 커피가 가진 본연의 맛, 그 캐릭터를 잘 구현해내고자 했습니다. 브러셔에서 두 번째 로스팅 그래프를 보아주세요. 로스팅 초기 높은 에너지로 밝은 산미가 형성되도록 했고 다시 후반부 첫 번째 크랙 직전에 충분한 열량을 공급함으로써 풀 디벨롭된 라이트 로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전반에 온도 증가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함으로써 라이트 로스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단맛이 특징인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과일을 먹었을 때와 같은 즐거운 경험을 주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로마는 카라멜, 건사과, 은은하게 베리리의 느낌이 함께합니다. 플레이버는 크랜베리, 청사과, 청귤, 식어감에 따라 크랜베리, 파인애플, 사과, 포도, 은은하게 블랙커런트 느낌이 함께합니다. 애프터 테이스트 또한 아주 인상적입니다. 알맞은 후숙으로 단맛이 강해진 패션프루트의 과즙처럼 기분 좋은 스위니스의 여운이 길게 지속됩니다. 엑시디트는 밝고 주시합니다. 식어감에 따라 엑시디트는 도드라지지만 단맛이 어우러져 오히려 부드럽고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바디는 라이트, 스무스, 식어감에 따라 입안 전체를 감싸는 실키함이 더해집니다. 이처럼 케냐 키엔, 이처럼 과일의 상큼함을 연상시키는 키엔이의 밝은 산미는 커피를 한층 더 생동감 있고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신선한 단맛은 맛의 조화를 이루어 이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고요. 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매력적인 한 잔의 커피를 맛있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노팅커피의 김현화 바리스타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떨려서. 떨리세요 아직도? 네. 네. 자, 조금만 진정하시고. 네. 근데 떨리셨다고 한 것 치고는 네. 시연의 이제 말씀이나 어조 이런 것들이 네. 네. 너무 차분하고 편안하셔가지고 네. 그 백향과에 비유했던 이 네. 키에리 커피의 네. 여러 가지 향미들이 네. 여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계시는 분들이 네. 천천히 스미게끔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네.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말의 솜씨라고 해야 되나요? 말의 속도가 저와는 네. 사뭇 달라서 저는 생각난 걸 바로 그냥 막 쏴버리는 편인데 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자. 키에리 네. 어떤 향미들이 그렇게 많길래 아까 백향과의 비유를 하셨던데 100가지 향과 맛 키에리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사람들이